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 가르쳐주신 훈제 고기 만드는 거 댓글로 써주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궁금하더라고요. 훈제 고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그걸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. 댓글에서 설명해 주시는 대로 보통 우리 그 바베큐 해 먹는 사이즈 돼지고기 삼겹살로 준비했고요. 여기다가 설탕과 소금을 이렇게 반반 섞어서요. 반반 섞어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뿌려서 하루를 재우셔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 돼지고기 속에 간이 충분히 배이면은요. 프라이팬 두 개가 있어야 돼요. 공중팬 두 개도 괜찮고요. 자,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프라이팬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. 훈제 칩을 넣어줘야 되는데요. 연기를 낼 수 있는 칩을 넣어야 되거든요. 근데 보통 가정에서는 훈제 칩을 쓸까 좀 생각해 봤는데요. 녹차를 쓸까 하다가 물 끓여 먹고 남은 약재가 있거든요. 요거를 다시 말려서 이건 끓여 먹고 남은 재활용입니다. 여기 누름나무 이런 거 그리고 감초. 자, 이거를 넣고 태우면은 훈제 칩이 될 것 같아요. 어묵꼬지입니다. 어묵꼬지를 밑에다 이렇게 깔고요. 종이호일을 깔고 그리고 여기다 석쇠를 위에 올려줘야 되는데요. 근데 저는 여기에 맞는 석쇠가 없어서 이 어묵꼬지를 또 잘랐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놨습니다. 이게 미끄러워서 놓기 힘들더라고요. 아주 약한 채소 한에 약불로 해놓고요. 시간을 30분에 맞춰 놓겠습니다. 자, 이제 알람이 30분 되어서요.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. 고기는 노랗게 다 익은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훈제 고기가 휴지를 넣고 기름을 조금 흡수시킨 다음에 버릴게요. 자, 이렇게 어묵꼬지는 탔지만 이렇게 있고요. 자, 바닥도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걸 드러내면 바닥은 깨끗한데요. 제가 해보니까 주의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쿠킹 호일이나 은박지를 깔고 기름이 후라이팬에 들어가지 않도록만 조심하면 됩니다. 이게 돼지 기름이 후라이팬에 들어가면요. 이게 타면서 이게 눌러붙거든요. 그러면 후라이팬을 닦으면 되겠지만 고개 닦는 게 또 이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만 주의하면은요. 이렇게 훈제 고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냄새도 불냄새가 나요. 요거를 하는 동안에요. 온 집에 요거 타는 냄새가 솔솔 났거든요. 근데 나쁘지 않았습니다. 나무 타는 냄새가 괜찮았거든요. 제가 오늘 한 번에 성공할 줄 모르고 같이 먹을 것들을 준비 못했고요. 소스도 준비 못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훈제 고기는 성공했습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이 맛이 궁금하거든요. 한 번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직접 만든 거는 그리고 소금과 설탕으로 간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. 훈제 맛이 나요. 근데 파는 훈제보다는 뭐라 그럴까 그런 그 스모크 향보다는요 나무 타는 냄새 있죠. 참나무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참나무 장작 냄새가 나는 그런 훈제 맛입니다. 시판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더 맛있는데요.